여호와는 남의 소리 들어 네 소리 말고. 야 찬양 참 맛있다. 안녕하세요. 어쩌다. 하요. 네, 6월이 밝았습니다. 네, 1년의 딱 중간 지점이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데요. 6월에는 중간이니만큼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예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예배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첫 번째 찬양. 그렇죠. 두 번째 기도. 기도. 세 번째 말씀. 그렇죠.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우리 6월 동안에 함께 나누고 또 마지막 시간에 Q&A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 아 찬양은 어떤 의미셨나요? 저에게 찬양은 하나님을 알게 해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제가 음악을 되게 좋아했다 보니까 약간 교회 다니면서 찬양을 듣게 되고 그러다가 찬양을 들여다보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깊게. 또 최근에 또 감신 대학교에서 공연이 있었어요. 거기서 공연 때 또 찬양도 하고 노래도 했거든요. 여기 이제 위에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이런 무대에서도 서면서 제가 이곳에 있게 해준 게 바로 찬양이 아닙니다. 네. 왜냐면은 저는 교회에 찬양 때문에 오게 됐거든요. 저 오자마자 찬양팀 하자고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찬양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찬양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올 수 없지 않았을까. 음악을 통한. 네. 항상 저도 어릴 때 봤는데 항상 등에 거북이 등딱지처럼 이렇게 기타를 이렇게 늘 메고 다녔는데 지금 없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사실은. 저는 이 마음을 녹이기 위해 틀리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게 저에겐 찬양이었죠.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잘 쳐내야만 하는. 그래서 저에게는 거룩한 부담감이었죠. 그러니까 어릴 제일 많이 한 게 찬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성가대였고 고등학교 또 내내 성가대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는 이 성가대가 신앙의 어떤 물줄기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내 소리와 너의 소리가 합쳐진다는 걸 경험하는. 그래서 한올에서 지금 2년 못했지만 합창대회가 합창 축제가 되게 중요했던 게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구나를 경험하는 아마 요즘에 교회 다니는 애들도 거의 유일한 시간이. 그게 어찌 보면 신앙의 존중감하고도 연결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 소리만 내는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나를 맞추어가는 이게 공동체에도 되게. 이러고 있으면 성가에서 야 남의 소리 들어 네 소리 말고. 그죠? 이렇게 그렇게 내 소리 듣잖아. 내 인생 곡 한 곡 있다. 전 정말 딱 한 곡 있거든요. 있어요? 있어요. 예. 소원?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라서. 소원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소원은 아니에요? 소원은 한 3위 정도. 팔러링. 3위 정도. 저는 그 주찬양의 내 안에 있는 그 이름. 저는 그 곡 부르면서 정말 많이 울었고요. 정말 많이 모르겠다. 정말 많이 위로받고 정말 많이 행복했다. 운동하면서도 되게 많이.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내가 이 땅에서 떠날 때 이렇게 떠날 시간이 정해지고 곧 떠날 거라고 이렇게 대표된 이 찬양을 계속 틀어달라고 그리고 떠나고 싶어요. 그 정도 내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너무 좋은.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 진짜 행복해 보여. 행복. 네, 사이자 노래 띄워주시고요. 네. 저는 이 피아노에서 좀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었던 곡. 하늘께 처음 날 때 예배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코드를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외워지는 거야. F에서 이제 A 그래서 이 B2 막 B플랫2 막 이렇게 치는데 근데 그게 가사가 확 오는 거야. 그럼 오늘 주제가 예배잖아요. 그렇네. 주제. 예배합니다였어요. 근데 하나 목사님한테 코드를 막 한때 배울 때였는데 울면서 배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은혜 받은 줄 알고 오해요 여러분. 그때 그런 거에 혼나서 온 거예요. 네, 그랬었던. 그 예배합니다. 그 가. 전 부르신 곳에서 좋아요. 그 브릿지 넘어가는 그 파트에서 제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야 찬양 참 맛있다. 라는 거 찍힌 거야. 야 대박. 햄버거 맛있게 드셨잖아요.
저는 옛날에 수련회 하면서 진짜 많이 불렀던 곡인데 보내소서.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진짜 수련회만 하면 꼭 하셨어요 이 곡을. 애들이랑 같이 이거 막 목사님 따라하고 그랬는데 보내소서. 어디가 도대체 어디 보내? 그거 못 따라하죠. 근데 되게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 맞아요. 그때 그 곡이 그 곡만 들으면은 그때 맞아요. 그 느낌이 이제 맞아요. 떠올라요. 고3 때 생각해 보면 저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그 뒤에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게. 고등학교 때 죄책감이 되게 많은 아이였어요. 예배가 너무 좋았는데 그게 왜 좋았냐면 아 이 예배가 내가 선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배가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이 예배에게 하는 거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해도 난 예배할 수 있구나. 아 찬양. 찬양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 더없이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찬양이 맛있는 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딱 오더라고요. 그 순간에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 예전에는 준비 찬양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찬양 첫 곡이 시작하는 순간 예배, 준비는 없다. 그래서 그 준비를 나는 뭐 안 해도 되니까 해서 늦게 뭐 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하늘교 예배는 10시 50분에 기도로 준비하는 거 시작. 55분에 찬양 시작 이렇게 된다는 거. 매주 교회에서 마지막에 같은 찬양을 맨날 불렀어요. 파송 찬양 같은 거. 파송 찬양 맞아요. 같은 거. 근데 그게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다가오다가 어느 날에는 그게 가사가 너무 깊이 다가와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하다 보면 그런 순간 많이 듣는 거. 많이 듣는 우리 삶 가운데 운전하면서도 혹은 뭐 잘해서도 네, 네 많이 듣는 게 성도님들 은혜 받았던 곡들 또 적어 주시면은 그 마지막 Q&A 때 조금이라도 나누고 이렇게 곡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찬양에 대한 더 하고 싶은데요. 수업 시작해요. 네 여기까지 찬양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들은 찬양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예배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찬양은 계속된다. 어쩌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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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 하늘.